요거는 위에 이거는 9시 14분에 끌게요 여러분. 9시 14분에 위에 이 글자는 9시 14분에 끄겠습니다. 야, 여기서 초구를 몇 큐를 치고 시작을 할지 되게 궁금하다. 여기서 만약에 5점, 7점 쳤어. 그러면은 이 노승학을 1등으로 넣을 확률이 되게 크잖아. 되겠죠? 세 테이블이니까. 야, 쫄았다. 쫄았어, 쫄았어. 팔 안 나갔어. 자, 이러면은, 노승학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진짜. 자, 우라. 아, 잘 쳤네. 나이스, 1점. 이 두케씨는 큐를 새로 받아왔어요. 야, 고리나 대표님이 안 줬었거든요, 큐를요? 예전에 2년 전에 하나 주고 두케씨 큐를 안 줬어요, 달라고 해도. 근데 이제 저희 방송 좀 잘 나가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대표님이 하나 주셨어요. 아, 자, 2점. 이 고리나 흑단 스트레이트 저게 69만원이고요. 매장에 69만원에 팔고 풀세트까지 다 해서 90만원 좀 넘어가네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가갖고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오늘 처음. 좋은거죠. 당연히 좋은거죠. 가갖고 고리나 대표님한테, 형님 저 오늘 방송 그 이벤트로 큐 나가는데, 그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잘 치네 두께씨.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리나 큐를 사은품으로 이벤트로 드리기로 했다. 근데 형님이 안 주시면은 제가 살게요. 그리고 방송에다가 안 주셨다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주시면은 이벤트 그 대표님께서 주셨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가져오진 않았어요. 거기서 어쨌든 택배를 보낼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두께씨는 제외입니다. 여러분, 두께씨는 제외예요. 등수에서 두께씨가 1등 해봤자 2, 3, 4등이 1, 2, 3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마우시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키스만 빠지면 여기서 회전량 많이 살아야죠. 세테이블인데 여기서 꺾여야 되는데, 아이고 안 꺾이네. 아, 밖에 비가 오니까 테이블이 약간 비 오는 날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약간 습해서 테이블이 짧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알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치신 분이 이제 용당구님이시죠. 야, 용당구님. 자, 스트로크 잘 보세요. 꼭 득점을 되는 것만 보지를 말고 에라를 하더라도 스트로크를 봐보세요. 그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느낌을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깔끔한데? 여러분, 제가 제외를 시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치면 안 되는데. 아니, 잘 쳐도 되긴 하지만. 자, 하고 여기 들어오는 라인 메시다 똥창 각도는 아니고 20에서는 조금 긴 20 세트 테이블이니까 그냥 이 정도 맞으면 되겠네요. 키스 잘 빼고 이러면 길 것 같은데. 좀 길죠. 자, 일단은 두께씨 빼고 2점 치신 분은 안 나옵니다. 지금 치시는 분은 이제 노마원입니다. 노마원님. 저번에도 노마원님 초반에 잘 달리지 못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잘 달리셔서 마지막에 99화를 이겨서 가셨습니다. 정답은 여기다가 정답을 보내시면 되는데, 정답이냐고요, 그게. 근데 아프리카 팬 가입 되신 분들께 나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팬클럽 1000분 된 기념으로 하는 이벤트인데,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보아주실지 몰랐어요. 이런 거 응모를 많이 하실지 몰랐어. 저번주에 99화를 이겼잖아요, 작가님. 저번주에 99화를 이겨갖고 가셔가지고 별풍선 1000개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기쁘다고. 이벤트는 9시
14분까지. 자, 지금 치시는 분 굉장히 세신 분입니다. 지금 치시는 분. 근데 팔각이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팔각은 공을 잘 받아야 돼, 일단. 예, 안녕하세요. 공을 굉장히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지금도 오늘도 텔레비에서 주방방송이 라이브를 했는데 45분, 45분, 1시간 반을 하는데 4명에서 치면서 굉장히 복불복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을 잘 받고 누가 공을 못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시 6분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시간으로 9시 14분 되면 끝입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은 들어오는 라인이 50라인 들어오는데 출발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뭐야? 흰공이잖아. 흰공, 그죠? 출발이 여기 그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똥창은 어차피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아, 쓰리가락 친다. 50 잡고 치시면 돼요. 50 잡고 원 쿠션, 투 쿠션. 아반토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사비우스. 목장갑 형님 한 큐 치시고 500개 보내주시고 다음 또 한 큐 치고 또 500개 보내주시고 오늘 몇 개를 보내주시려고. 예? 형님. 땡큐 유도리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땡큐 땡큐 쌉싸비우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9시 14분까지에요. 자, 이거 오마워 칠레나? 물고기 형님 어서오세요. 펜가입은 별풍선 하나만 쏘셔도 펜가입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흰공인데 여기서 뒤로 돌려서 오마오시를 쳐도 되고. 야, 이걸 지금 벽을 보고 있다고? 이거 친다고? 이건 아니지. 준아 아빠님 별풍선 준아 아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원 쿠션 여기서 투 쿠션 원 쿠션으로 맞춰서 이걸 친다는 얘기죠. 텔레비에서 몇 번 나왔지. 뭐 이건 아니지. 파도야, 너 그렇게 치면 순위에 못 들어간다. 갈비사먹어님 별풍선 갈비사먹어님 감사합니다. 자, 합고. 자, 이제 공이 왔습니다. 지금 치시는 분의 실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길 것 같아. 되나요? 야, 일단 이 공은 지금 이렇게 키스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누구든지 여기 참여하셨던 분이라면 다 공감할 겁니다. 참여하고 나서 한 3큐 전까지는 너무 떨려요. 뭐야? 여기 떠는 분 한 분 추가요? 아시겠죠 여러분? 3큐에서 5큐까지는 그 넘어가도 떨 수도 있는데 3큐까지는 진짜 떨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이러브 수양님 별풍선 10개 땡큐. 아, 수양님 팬클럽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벤트 참여하세요. 이벤트 참여해서 큐 타면은 상대만 주세요. 상대만 쓰시던 상대. 아, 야, 노마어머니 좋아. 좋아, 좋아. 발표 전에, 발표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면은, 박탈입니다, 23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비우스. 이벤트 참여는 팬클럽 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더블 원 쿠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죠. 투 쿠션, 쓰리 쿠션. 테이블 부드러우니까, 부드럽게. 해서 너무 매겨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아이고, 잘 친 듯! 야, 지렸다. 여기서, 야, 저렇게 안 매겨쳤어. 지금도 되게 부드럽게 쳤는데도 돌아서 나올 뻔 했잖아요. 저기서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면은 회전량이 많이 살아서. 아니, 이게 서서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큐무게로. 자, 오마우시겠죠. 오마우시는데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코너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부드럽게. 근데 이렇게 죽어서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공이 좀 죽어서 이렇게 쳤는데도 많이 짧아질 것 같은데도 길게 갔잖아요. 세트 해볼 때는 아무래도 길게 가죠. 자, 지금 치시는 분은 노 레전드님 쪼단초 치겠죠. 되돌아오기 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지금
치시는 이 레전드님도 큐가 안 나간다. 확실히 큐가 안 나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두 번째 큐인데 아직까지도 안 풀렸어요. 진짜로 다들 한 3큐 이상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3분 전입니다, 여러분. 13분 전. 힌트! 야, 자, 여기. 땡큐애교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19, 29, 39, 49, 59, 69, 79, 89 이렇게 있는데 두 명, 한 명이 있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기서 두 명이라든가 여기서 두 명. 아니면 그러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 세 명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차피 여기 두 개씩도 있고. 제가 봤을 때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딱 가운데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나눴을 때 여기 한 명, 여기 두 명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 한 명, 오른쪽에 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몰라.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 한 명, 여기 두 명. 두께씨는 제외입니다. 여러분 두께씨 제외예요. 자, 2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고 제, 뭐 다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데 바꿀 수 있냐고? 바꿀 수 있다고 해 그냥.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 지금 뭐 이거 봤다고 뭐 맞춰? 바꿀 수 있어. 자꾸 물어본다고 그러네. 빨리 14분까지 보내요, 여러분. 뭐 이거 몇 큐 봤다고 뭐 지금 뭐 한 사람이 장타 친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야, 근데 안 바꿔줘도 되는데 두께씨도 나한테도 물어보잖아, 이렇게. 나 안 된다고 했는데 나한테 또 물어봐. 스티메이34님, 별풍선 안 된다고 아까 했냐 안 했냐? 이러면은 여기서 내가 썼던 사람이 누가 한 명이 지금 되게 못 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뺄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죠? 물어보시면 무조건 그거예요. 지금 치시는 분이 파도님입니다. 파도님. 자, 1분 남았어요. 9시 15분에 보내면 안 됩니다. 14분까지 보내야 됩니다. 1시에 결과 나오고요. 자, 야, 아, 빠졌다. 자, 빵쿠레이션. 빵쿠 치는 건가? 아니네. 따블에 키스 안으로 빼고 내고 넣어서. 얍! 야, 이런 공에서 개구를 하신다. 아. 1점. 자, 비껴치기. 조금 비켜! 원 쿠션, 여기서 투 쿠션, 여기서 쓰리 쿠션. 살짝 다지고 치면 됩니다. 아이고, 길게 맞았네. 두께가 두꺼웠어. 아, 맞을 수도 있었네.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 15분 되면 땡입니다. 자, 지금 회전 왼쪽 많이 지고 있는 게 이건 짱콜로드 반담이네. 오, 키스 빠지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얍! 어, 좋구요. 야, 지금 이 동상 잘 치네. 잘 쳐. 야, 제외를 시켰는데 잘 치네. 제외를, 저는 제외를 시켰는데 잘 쳐.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 보내주셔도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 위에 거를 지워드릴게요. 자, 픽! 아,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은 마감됐어요, 여러분. 제가 썼던 거를 말씀해 드릴까요, 야, 여러분? 이거, 어. 이거 완전 개꿀입니다. 왜? 81명 참가했어. 아, 진짜? 어. 얼마 안 했네? 81명. 와, 여러분. 81명밖에 안 했어요, 지금. 81명밖에. 야, 응모하신 분들은 완전 개꿀입니다. 아, 자, 제가 두 조합을 썼어요. 두 조합, 여러분, 두 조합을 썼는데 제가 두 조합 한 거를 공개를 할게요. 첫 번째 조합,
이렇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조합이 이겁니다. 레전드님, 용당군님, 노승학. 두 번째 조합 맞았어, 맞았어. 이게 제 두 번째 조합입니다. 레전드 노마우어 목장갑. 그러니까 저는 레전드님을 1등으로 봤어요, 진짜로. 레전드님을 1등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전드님이 1등이 안 되면은 저는 빠그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게 안 맞고. 자. 야. 자, 접시 맞아 있죠? 지금 방금 치셨던 분은 노마우원님. 지금 치시는 분은 레전드님. 와, 이거 안 쳐요, 지금? 야, 뭐야. 오늘 1등으로 본 분이 왜 이래? 이걸 안 쳐? 와. 이렇게 잘 치니까 저걸 안 치셨구나. 아, 나이스 압사비우스. 아, 봐봐. 뭐까지 있어. 아, 지렸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그리고 유튜브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800개 미션 있죠? 엄지척. 미션 실패시? 내일 유튜브만 방송하겠습니다. 아니. 아프리카만. 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치순 형님이 목장갑 형님 굉장히 세요. 근데 이제 한 30분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다들 잘 치지 않으실까. 자, 부드럽게 임팩트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이고, 그냥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일단은 두꺼웠고. 아니요, 쪼갱 오늘 하루 휴식 줬어요, 휴식. 어저께 조화랑 경기를 가져와서 바깥에서 지금 당구 치고 있어요.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네. 뭐, 이거 우리 안 친다고? 이거 친다고? 어, 가능하지. 키스 빠집니다, 이거. 이렇게 빠질 때, 내공 두껍게, 원쿠션. 그렇죠.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한 번, 내공이 쉬었다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공은 내공이 두껍게 쳤으니까 바로 팍 튀어나오면 키스가 걸려요. 내공이 한번 쳤다가 나오는 느낌으로 나오면 키스가 빠지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점수요? 점수 안 써주냐고요? 뭔 점수? 뭔 점수를 안 써줘? 예? 아이고. 야, 두께를 얇게 쳤네. 아, 몇 점씩 쳤는지 안 세주냐고요? 안 써주냐고요? 써주진 않죠. 아, 챔스님이랑 저랑 조합이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느낀 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면 여기 용당군님, 영맨, 레전드님, 이게 세 분이 죽방 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일곱 분 중에 세 분을 내가 모르잖아. 자, 드론 라인 30 라인. 얍. 좋고요. 그렇죠. 한번 쉬었다가 나오는 게 눌러서 가는 거죠. 한 박자 딱 쉬었다 오잖아요. 나중에 그 다시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쉬었다 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게 있어야 내 키스 빠지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전에 제가 게임을 쳤는데 여기서 저랑 치신 분이 계세요. 저기, 경주에서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해커님한테 테스트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쳤어요.
근데 게임 도중에 이제 점수 차가 좀 많이 나갔고 중간중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학구를 치셨는데 학구를 쳐서 이렇게 쳤는데 이제 이게 길게 빠졌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왜 공을 눌러쳤는 22점이셨어요? 눌러쳤는데 왜 저는 제 공이 안 눌려서 가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 공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울기인데 여기서 눌리면은 눌리는 타이밍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기울기는 눌려도 여기에 눌리는 타이밍이 생기죠. 그래갖고 눌러서 칠 공이 아니죠. 밀어서 쳐도 이 공은 원쿠션 지점이 여기 근처란 말이에요. 여기 근처 맞으니까 당연히 길게 빠지겠죠. 근데 내 공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게 아니고 내공한요 정도 돼 있다. 요 정도면 되면은 눌리는 타이밍이 더 앞에 되겠죠. 내 기울기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까 전보다는. 그러니까 눌러서 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눌러서 치는 타법은 굉장히 좋은 타법이에요. 밀어 친다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밀어 치는 걸 눌러 친다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야 지렸다 나이스 업사비우스. 그 눌리는 각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눌리는 각도에서 나는 왜안 눌리지? 이런 각도 당연히 안 눌리겠죠. 밀려고 하다가 딱 짝퉁 걸리죠. 이건 그냥 면으로 치고 나가셔야 되죠, 얇게. 그런 걸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공 설명해 드릴게요. 자, 투 초코님 가락 초콜릿 사르 단계 리우스 땡큐 이렇게 부드럽게 쌉싸비우스 생각보다 저거 너무 세게 칠 필요 조개비님이 없어요. 내왜 명패 2점과 많이 합성하면 떨어졌잖아 결과 지금. 일찍 나옵니다. 그렇지. 지리였다. 야, 초콜릿 3단계 감사합니다. 쪼갱 2K. 야, 그러니까 요즘에 파도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칭찬을 못해. 아, 파도가, 약간 좀 해맑아요, 얘기할 때. 명랑하더라고 얘가. 그래서 형나 진짜 많이 공이 요즘 많이 놓아 들어 늘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많이 늘었어요. 저요? 죽방 왜안 치냐고요? 죽방 쳐요 가끔씩.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은, 바로, 강퇴당해요, 여러분. 자,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25다. 55 출발에 30을 치면 된다. 잘 쳤다. 조금 잘못 치겠네. 아우, 지겠네. 이분 잘 치네. 이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영맨, 나이 32세, 거주지 수원. 회사원이고요. 대대구력은 5년이 됐고 지금 25점을 치고 좋아하는 선수는 조재우 선수. 가장 자신 있는 공은 뒤돌려치기 우라를 얘기하는 거죠. 오, 잘 쳐. 가장 최악한 공은 짱구로드 반담. 베스트 하이로는 10점. 베스트 에버리지는 1.3. 연락처는 010-4085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프로필이었습니다. 자, 데키라우 잘 치나요? 여기 이 공이 굉장히 와 지렸다. 와, 키스, 얍! 어이구. 파도가 잘 치더라고. 파도 잘 쳐. 야, 개꿀차 한 잔만 타와주렴. 뭐라 했냐? 개꿀차. 뭐라 했냐? 목이 탄다. 뭐라 그거 한 했냐? 잔 타줄 수 있잖아. 싫어. 침뱉을 거야. 제껴진다. 자, 뒤에 거안 보이죠? 이거는 생각보다 원쿠션 맞고,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서 뭐 3쿠션으로 맞든 4쿠션으로 맞든 저런 속도로는 이 공을 득점할 수가 없다. 그런 두께는 저 정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도가 저 정도 속도로 맞출 것 같으면 조금 더 속도를 빨리 내셔야 됩니다. 저 두께를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겠지. 자, 들어오는 각도 20 각도, 나가는 각도 85, 90이라고 잡고 71 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가죠.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생각보다 공 두께
한 3분의 1에서 반 두께 이 사이 이렇게 세게 쳤다는 거는 지금 일단 뭐 양방으로 치신 거겠죠. 길게 가까운 있는 거리를 저렇게 세게 칠 틈은 없죠 여러분. 이게 거의 빠지면은 여러분 많이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안쪽으로 말려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로크 자체를 조금 더 약하게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하게. 왜냐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당점을 잘 내리시고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요. 이 기울기에 따라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이스. 아니 일 안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뒤에서 깔짝깔짝 되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깔짝깔짝 되니까 한번 시키는 거죠. 아, 주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작이 여러분. 야, 투가락 원쿠션 투쿠션 치는데 기울기가 위에서 떨어지는 각도니까 많이 떨어지는 각도 생각보다 이런 거는 맞아도 이렇게 꺾이겠죠. 이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 뭐야 이거 뭐 뭔가락이야 이거. 와 제대로 밀렸다. 예, 전 선수 안 합니다. 아 지렸다. 자, 이중일. 와 대단하다. 이 지금 파도 형님이 세요 여러분. 아 파도 형님이 아니라 지금 목장관 형님이 셉니다 여러분. 전 분명히 세다고 하면 요즘에 당구 잘 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를 드렸어요. 나 내 거 좋은 거는 안 불러줘. 나 맞출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형 거는 끝나고 얘기하자. 내 거 맞췄어 나는. 설레발은. 설레발은 뭐다 여러분? 자기 맞췄다고 설레발 치잖아 지금. 설레발은 에이스입니다 여러분. 설레발은 에이스. 에이스는 뭐다? 과학입니다 에이스는. 와 여러분 진짜 이거 이벤트 뭐 하나 걸고 하니까 재밌네. 재밌어. 재밌네. 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여기 노승학 군이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예, 지금은 이제 가면 벗은 제 목소리에 울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데 이 가면을 쓰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느낌이 들죠. 자 우라를 치는데 내 공이 너무 얇게만 안 맞고 너무 두껍게만 안 맞으면 돼. 야 좀 두꺼워서 키스 날 뻔했네. 가면 쓴 목소리가 더 달콤하다고요? 아니거든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투뱅. 예 얼굴 공개할 생각 없어요. 저는 추워도 얼굴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지렸다. 오늘 두께씨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많은 분들이 두께씨도 순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지금 너무 잘 친다. 시위한다 지금. 관심 없잖아. 이 형이 뭐 잘 치든 못 치든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수원 노총각님 별풍선 100개 땡큐. 수원 노총각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뉴스. 이령님은 선수 안 하시나? 여기서 또 이령 형을 두 번 죽인다. 아 팬이었습니다는 또 뭐야? 또 왜 과거형이야, 멘탈리스트님? 예? 팬이었습니다는 또 뭐냐고? 여기서 날 또 죽이네, 진짜. 아 또 목소리 이상하다고 다. 아 목소리 이거 저 벗은 게 더 괜찮거든요, 여러분. 자 리버스 원 쿠션 단 쿠션 장 쿠션. 오 이거다. 지렸다. 와 대박. 야 오수이 000님 별풍선 10개 땡. 아 임니다님 감사합니다. 오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님 별풍선 50개. 아, 파도가 요즘에 좋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요 블루투스 있어요. 블루투스
청객주님 별풍선, 청객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추천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얼굴은 알 사람들만 알기 때문에 진짜로 지금 초창기 때만 많이 아는 거지 알 확률이 높은 거지 점점 갈수록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가면 쓸게요. 개꿀차 한잔 먹고 있는데 개꿀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매니저네 꿀 한잔 먹고 있는데 이걸 먹어야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꿀이 목에 좋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미친 산발이님. 아유 꿈의 형님 감사합니다. 자 어마어마 얇게죠. 이거 이렇게 키스 보내고 내공은 이렇게 많이 꺾이면 안 돼요. 질이었다. 야 이런 라인으로 날라와야죠. 근데 코너로만 안 가면 되는데 코너로만 안 가면 되는데 여기서 얍 아이고 빠졌다. 아 매니저네 꿀 거의 완판 직전이래요. 오늘 내려달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전에 거의 나갔다고. 아 여기 광고 올려서 다 나갔다고 하니까 매니저의 기분이 너무 좋다 진짜로. 아 아, 다 맞았습니다. 개꿀차 다 맞았어요 여러분. 쓸게요 쓸게. 응? 쓴다고. 아 좋아하는 배열이랑 싫어하는 배열. 일단 어려운 배열 C각도를 싫어합니다. C각도 여러분 다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거는 C각도를 싫어합니다. 아 잠깐만요 저 여기 가면 물티슈로 좀 닦을게요 여러분. 좀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침 냄새가 좀 나잖아요. 이해해 주셔야지. 안에서 침을 계속 뱉을 텐데 침 냄새가 당연히 나지. 커피 먹고 밥 먹고 담배 피고. 야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희 방송의 위상을 보셨어요 여러분? 저의 방송을 방송의 위상을 느끼셨나요 혹시 오늘? 오늘 지금 나뚤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최성원형 죽방 퇴학당하겠네 이러잖아요. 야 저희 당구 방송이 얼마나 재밌고 잘 만들었으면. 죽방룰은 저번에 했었어요 이미. 그때 이미 저희랑 똑같은 죽방룰로 저희 방송하고 나서 두 달 뒤에 방송을 했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와 이 하얀 펜까지 있어.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MBC 스포츠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이 하얀 펜까지 같이 그려줍니다 저희처럼. 이건 제가 당구의 재미에 있어서 대단한 걸 이렇게 하얀 펜을 만들어냈어요. 야 이거 엄청난 한 획을 긋은 거예요. 방송국에서 이제 죽방도 방송을 저희처럼 따라 했었고 하얀 펜까지 따라 하잖아. 거의 혁명을 거의 뭐 이거 그 해커레용이라고 해야지. 해커레용 앱솔루트 레볼루션 레볼루션 혁명 거의 뭐 혁명가지 혁명가. 아니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방송에서 그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송에서 이 하얀 펜 가지고 그 MBC가 혹시 저거 특허 냈을 때나? 아 진짜로 근데 저희 방송 보고 진짜 똑같이 따라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방송 해커 방송한테 아 말 한마디라도 야 진짜 이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
이거 아 너무 설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정말 유익한 방송, 재밌고 유익한 방송 같다. 한 편도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랬으면은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뷰스. 그랬으면 어 감사합니다. 아 저희 거 사용 저희 거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한 마리면 끝나는 거지. 뭐 제작권료를 달라겠어요. 뭐 어쩌겠어. 뭐 제 특허도 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유 좀 따라하면은 아유 뭐 좋은 거는 따라할 수 있지. 따라할 수 있죠. 좋은 거는. 근데 얘기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잖아요. 저도 근데 여러분 아 나이스 조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여기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딱 보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하얀 펜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방송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와! 대박이다! 뭐 이런 게 있었어? 아... 아니, 라이브로 그려주는 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 방으로는 하얀 펜이 있었잖아요, 그려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 방으로 나오는 거고 라이브로 그리는 건 없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녹방에 위에다가 지나가는 라인을 그려놓는 건 있었어도 사전에 미리 내비게이션을 먼저 그려주는 건 없었어. 그렇죠. 라이브는 고가 장비로 공 굴러가고 공 굴러간 모양 그대로 이렇게 선을 그려줬던 거죠. 알아요. 아 지렸다. SNS 저번에 1회 죽방대회 방송하고 SNS에 그거 올리신 분들이 아, 그 게임 아, 그 방송 기획을 맡으신 분들이 SNS에 글 올라온 게 있었는데 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송 역시 먼저 용기 있게 뭐 시작한 게 뭐 최고의 뭐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는데 맞지. 맞긴 맞지. 스포츠 방송에서 처음 한 건 맞지. 용기 있게 시작한 거는 저희 방송이 용기 있게 시작했죠. 죽방 방송으로. 아, 나 또 칭찬이 또 쏟아지고 있네, 지금. 짧어. 아니, 이거는 그거, 이것만, 펜 같은 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사도 될 것 같은데. 결과나 발표는 1시에 발표가 되죠. 1시에 발표가. 자, 이 코너 발이로만 안 살면 되죠. 어, 절대 코너로 갈 일은 없었는데. 짧을 수는 있죠. 이렇게 살살 얇게 쳤으면. 야, 포지션 죽이는데요, 죽겠지, 오늘? 완벽한데, 포지션이? 아, 자, 좋은 생각, 아, 좋게 생각하고 있죠. 아, 좋죠. 방송에서도 이런 걸 해주면은, 예, 한 시간 끝날 때마다 중간 결과 있죠. 저희는 좋죠. 저희 방송을 텔레비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아시는 분, 충분히 제가 원래 누군지도 알고, 이거를 했다는 거 아는데 그분이 있다는 거 아는데 그냥 쓰니까 그냥 쓰게 써도 되지.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래서 당구판이 뭐 같습니다, 여러분. 당구판 참 뭐 같아. 아 학구야. 아 두께씨 오늘 큐 바꾸고 잘 치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대회장에서 누워 계셨던 그 사람 맞습니다. 1타라고 박스 깔고 누워 있던 그 사람 저 맞습니다. 야, 몇 점이야, 지금? 거의 뭐지?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잘 친대? 응?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잘 친대? 이거야 아프리카 프로그램이야. 자, 흰공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자, 야, 학구야? 우라야. 이번엔 또 모르겠다, 씨. 하도 맨날 이상한 거니까 또 학구네. 저, 지렸다. 야, 안 되겠다. 두께 행진곡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같이 방송하는 관계로 신나는 부금은 못 틀어드려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친해하고 죽겠지? 자, 부금 나오면 못 쳐요, 여러분. 니가 두께비냐? 그러니까요. 큐 버프 좀 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가겠죠. 이게 45 정도 계속 갈 건데, 키스가 여기서 이걸 확실하게 빼야 돼. 잘 튀었다. 와, 이게 괜찮은데, 여기서? 됐어요, 이거. 됐어, 됐어. 저런 느린 속도로 오면은 이게 여기 마저도 충분히 들어가죠. 최승관입니다, 승관님. 구독 감사합니다. 나또루님, 별풍선 10개. 나또루님, 감사합니다. 자, 빵꾸리뉴스. 여기 있는 위치 어디다? 40이다. 여기서 원쿠션 쳐서 내 공이 코너 깊숙이 박히면 안 되고 이렇게 좀 튕겨놓는 느낌으로 가는데 속도가 어떤 속도냐도 중요해. 부드러운 속도로 가면 돼요. 40도 안 맞으니까 짧겠죠? 그리고 당점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거 이렇게 회전 다 주시고 치시면 됐어요.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 두툼한 두께를 설정한 다음에요. 자, 이거 지금 여기 이게 나올까요? 여기서 아, 코너 안 찍었는데 여기 얇게 얍! 오! 맞았어요. 1중 1. 큐거리 나오면 이거 되돌아오게 치겠죠. 나오죠?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이거 당점을 이거 두께를 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얇게 이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 두께를 3분의 1 정도만 두께만 맞아도 여기 코너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 기대가리우스 원쿠션 쳐서 10 정도는 떨어져야 됩니다. 10 정도는 속도가 조금 빠른데 되겠죠? 나이스, 3중 1. 아, 회전을 많이 주고 치냐고요? 공마다 다 틀리죠. 뭐 이런 공 치는데 오마워스 치는데 회전 많이 주고 칠 일은 없겠죠. 회전 많이 줄 공은 학구 칠 때 많이 주는 경우가 많죠. 학구 칠 때 내 공을 왜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주냐? 학구 칠 때는 물론 무조건 다 많이 주는 건 아닌데 1족구를 부드럽게 치니까 그 두께에 부드럽게 치는데 회전량이 빠지면은 짧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어떤 각도라고는 딱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학구를 칠 건데, 만약에 두툼하게도 칠 수 있고, 얇게도 칠 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두툼하게,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얇게 치면서 회전량을 많이 살려서 치죠. 그러면서 힘 배합을 잘 하는 거죠. 아우, 역갑이. 자, 한 시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자, 여기서 빵꾸를 칠 수도 있고, 그죠? 시깎기로 칠 수도 있고, 이거 오마오시 레지 칠 수도 있고, 우라 레지는 키스가 있어서 좀, 우라 레지는 피해야 되겠고, 자, 식각기를 치는데 식각기 부드럽게도 칠 수도 있고 약간 좀 배팅이 들어가게 칠 수도 있고 빵꾸 치시나요? 임니다님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감이 안 오네요. 지금 가만히 서 있으니까 지금. 아, 빵꾸 치셨구나. 자, 개꿀 왔습니다.
저는 오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찍었는데 이제 좀 실력 발휘하실 거예요. 자, 30보단 좀 긴 35 떨어지면 되고요. 회전 다 살려서 치고요. 45에서 10 치면 되겠네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좀 길게 맞았어 지금. 맞은 게. 어, 뭐야? 내 잘못 봤어? 아. 레전드님, 레전드님이 저렇게 치신다고? 시카키리우스 쳐서 어떤 힘배합으로 치시나 보세요. 저공을 살살 칠 수 있는 그런 힘배합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도 살살 쳐도 되는데 요 정도 있던 거는 살살 치면은 쳐질 수도 있는 그런 각도. 그리고 조금의 차이 때문에 살살 치면 더 쉽게 칠 수 있는 각도가 있어요. 내 공이 조금 더 빠져있냐 안 빠져있냐 그 조금 차이 때문에. 자, 이 공 키스가 이 공이 여기로 오는 건 무조건 정해져 있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자, 오리발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오리발 꺼내 들어서 이 공을 예? 예? 이렇게 나갔어. 여기서 이렇게 나갔다고 치고 회전을 다 줬어. 이렇게 나갔다고 치고 이렇게. 응. 먹 추가요. 아, 구경 오셔도 되죠.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승하가 좀 치자. 거기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35다. 자, 35 떨어지면 되고요. 출발 라인 잡자면 여기서 50에서 출발해서 15 라인 잡으면 되고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찌렸다. 잘 쳤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보다 지금 두께 보셨죠? 좀 두꺼운 두께로 쳐서 1접고 키스 이쪽으로 배제를 시키고 당점을 너무 두툼하게 치니까 낮은 당점이 아니고 중상단 10시 정도 당점을 주고 저렇게 부드럽게 밀어치는 겁니다. 속도는 저 정도 속도 붙이시고요. 지금 요런 데서는 5핸드 하프 시스템을 쓰기가 약간 좀 그래요. 이런 데서는 이 좁은 학구에서는. 그래서 왜냐면 회전을 좀 절제를 시키고 두께에 되게 민감한 그런 공들이잖아요. 지금 좀만 이렇게 밑으로 꺾여도 지금 잘 돌아나가잖아요. 근데 이전에 친 것처럼 그런 개친 학구에서는 이 자리를 들어오는 자리를 무조건 알고 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들어오는 자리를. 그럼 여기 들어오는 자리가 몇이다? 만약에 여기 35였다. 그러면은 여기 떨어뜨리면 되고 거기에 맞는 두께 설정하고 힘배합 설정하고 당점 설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하나씩. 자, 이거 들어오는 각도 몇이다? 여기 35에서 44입니다. 이거는 지금. 근데 어떤 지금 회전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조금 짧은, 지금 위에 맞아서 짧을 수 있었죠, 지금. 저 공을 두툼하게 칠 수도 있고, 얇게 칠 수도 있는데, 얇게 칠 때, 5 핸드 하프 시스템 적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얇게 칠 때. 두껍게 치면은 내 공에 처음에 맞았을 때, 아무래도, 변화가 좀 생기잖아요. 그것도 시스템으로 적용해서 칠 수 있습니다. 밀려서 가는가 이런 거 보정해가지고. 근데 얇게 칠 때가 오히려 더 시스템 적용을 많이 시켜야 돼요. 뭐 칠라? 리버스? 원 쿠션? 투 쿠션? 더블로? 여기서? 와,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그 파이브 핸드 하프 시스템을 빈 쿠션 치기로 여기서 예를 들어 50 출발이잖아요. 여기서 30 쳐서 20 맞춰서 이거는 빈 쿠션 치기로 할 때는 잘 되는데 공을 쳐서 내 공이 쿠션을 또 맞춰서 날아가는 모양을 내기에 시스템으로 5 핸드 하프 시스템 적용하기에 꽤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27점 28점 정도는 되셔야 그거를 적용을 시키기가 좀 편해요. 왜냐? 스트로크가 일단 좀 받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쿠션까지 가는 능력치를 키우셔야 내가 5 핸드 하프 시스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5 핸드 하프 시스템 어떻게 배웠냐고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는 분이 알려줘가지고 배웠죠. 자, 포쿠션으로. 포쿠션. 1적국 붙여놨을 때 가야 되는데, 이걸 친다고? 빠졌다. 된다고? 오우씨. 아니, 자크링님, 뭐, 20대 같으십니다도 아니고, 20대 후반 같으십니다는 또 뭐요? 어색하게. 자, 이거는 지금 이거를 세워치기를 갈 수도 있는데, 좀 키스가 또 걸려있고, 짱꼴로드 반담을 치면 좋은데, 짱꼴로 반담 치는데 큐를 너무 많이 들면은, 어, 짱꼴로 반담 맞아요? 학구 치나? 어, 짱꼴로 반담 좀 많이 들면 이게 짧아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데, 아, 이렇게 치셨구나! 아, 안 맞았어. 지금 같은 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고, 내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Q 각도가 들리면 들릴수록, 지금 같은 각도에서 더 많이 밀립니다, 오히려.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거는 생각보다 두께를, 얇은 두께를 쳐서, 여기서, 생각보다 이쪽으로,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공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내공이 이렇게 감기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한 27점 되면 치십시오, 여러분. 근데 저런 거 뽀로꾸로 하점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냥 아몰랑 샷하고 얇게 팍 쳤더니 내공이 꼬부러졌다 폈다 막 이렇게 가다가 맞잖아요. 자, 노란 공으로 우라를 칠 텐데, 이 공이 지금 키스를 열로 이렇게 앞으로 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뒤로 뺐죠. 그렇죠. 이렇게 빼는 게 훨씬 더 쉽죠. 두껍게 갈래다가 내 공이 너무 밀려서 길게 빠질 수도 있고, 짝짝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목장감 형님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목장감 형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당구 칠 때. 원쿠션. 아, 여기서 퉁. 아, 지렸다. 자, 큐를 이제 살짝 세우겠죠. 큐거리가 안 나오니까 세우는데, 이거를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도. 이거를 너무 두껍게 끌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 거리니까 얇은 두께로도 끌립니다. 이렇게 살짝 원쿠션까지만 갖다 놓으면 알아서 꺾여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 형님이 이 공을 치실 때 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데, 좀 부담을 느껴갖고 좀 많이 끌어놓은 거예요. 가까운 거리 있으니까 살짝만 쳐도 싹 꺾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원쿠션까지만 싹 잡아놓는데,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뭐, 여기서부터 돌려서 여기까지 치는 힘 배합을 뭐, 세게 칠 필요까지 없습니다. 지금 기울기에서는. 야, 뭐야, 이거 추가락 치려고 빨간 공 맞아도 없을 확률이 있죠? 한번 볼게요. 들어가는 라인? 10. 대충 40. 대충 30. 정확히 어떤 회전으로 칠지 모르니까. 자, 학구 안쪽으로 치는데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이 그렇죠. 저렇게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깊숙이 넣으려고 했는데 저게 짝짝이 걸릴까봐 샷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두께형 샷 보시면은 저런 두께가 얇게 치는데 스트로크가 어떻게 됐죠? 자신있게 쫙 나갔죠? 여기서 이렇게 친 게 아니고 자신있게 쫙 나갔단 말이에요? 저런 스트로크가 오히려 저렇게 더 잘 되기 때문에 저렇게 친 거예요, 두께형 같은 경우는. 저런 스트로크 연습근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런 스트로크 연습. 이 코너에서 내공이 짝짝이 탈까봐 두려워 치지 마시고요. 자신있게 큐 무게로 촥 지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빠졌나? 자, 파도야.
파도는 이 공을 치는데 여기서 이 1적구를 여기 테이블이 생각보다 이렇게 쳐도 내 공이 완전 슬로우로만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뒤로 잘 안 넘어가는 테이블이에요. 굉장히 이 공이 무겁게 다녀요, 이런 거 칠 때. 와, 와, 자신 있는 스트로크인데. 이런 공은 지금 이거 두껍게 쳐가지고 내 공을 좀 느리게 만들어갖고 칠 그럴 공이었죠. 이 공보다는 이렇게 치는 공이 훨씬 쉬웠어요. 근데 이 공이 좀 자신이 없었나 보네요. 파도가 좀 이런 스트로크에 좀 일가견이 있는데. 자, 짱골로서 만나. 열로 떨어져야 돼요, 짧게. 오, 좋아요. 느낌 좋아. 키스 만나면. 키스 만나면 느낌 좋습니다. 나이스. 얍! 오! 잠깐만. 됐죠? 지금 된 거죠? 아, 됐어, 됐어, 됐어. 자, 떨어지는 라인 30각. 아, 좋구요. 파이팅이 있으셔. 이제, 제 생각에는 한번 몸 풀리시면은 굉장히 많이 잘 치실 것 같아요. 자, 뭐, 인터벌도 별로 없고, 더블 치시는데, 어떻게 할지 예상이 좀 안 됩니다. 어, 키스 안 나면. 어, 진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렇죠. 많이 본 모양이지. 그러니까 될 것 같죠. 자, 3점. 자, 5 쿠션으로 치나요? 이쪽으로 치나요? 이쪽으로 치는데, 와, 이거, 야, 쉽지가 않은데. 자, 여기 떨어지는 라인 몇도? 35 정도 보고 치면 되는데 여기서 1 쿠션, 2 쿠션, 3 쿠션. 자, 아유 짧네. 되나요? 어우, 회전이 좋아. 테이블 부들부들하네. 아, 좋다. 왠지 느낌이 여기서 2 쿠션에서 팍 꺾일 것 같은데. 아이고, 쪽으로 됐다. 됐지? 안 되네. 땡큐 드립니다. 땡큐. 자, 오라. 투쿠션. 자, 이거 쳐도 되죠? 그쵸? 자. 자, 이런 공은 내가 두껍게 빵 쳐서 키스 어디 빠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빠지잖아요. 근데 꼬미가 부드럽게 잘 먹는 테이블이고 그러면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내 공이 혹시라도 많이 딱딱한 테이블에서 치면 확실한 꼬미를 매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짧게 빠집니다. 그래서 두께가 너무 얇았잖아요. 이렇게 키스가 났다는 거는 두께가 많이 얇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공이 확실한 꼬미를 매겨놓으라는 게 뭐냐, 두께를 확실하게 쓰라는 얘기잖아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꼬미가 확실히 먹는다. 저런 게 이제 내공 속도를 빨리 진행이 되는 순간에 일단 키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야, 3가락인데 무조건 이거밖에 없겠죠, 지금 날아오는 각도가. 여기서, 아, 이것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를 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안 맞으면 뒤로 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레전드다. 자, 3단 치겠죠. 1 쿠션, 2 쿠션, 3 쿠션, 촘촘히. 근데 여기서 이거 먼저 보내겠죠. 갔을 때 내 공은 이게 보내고 하는 거겠죠. 하나, 야! 아이고, 보냈어야 돼. 좀 저런 두께로 치면 사실 3단이 더 쉽긴 쉬워요. 내 공에 이 내려가는 각도가 촘촘하게 내려갈 수 있는 두께는 얇은 두께잖아요. 근데 저 키스를 빼려다가 키스는 빠졌는데 내 공에 라운드가 심해져서 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거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
아니면 저것보다 흰 배합을 내 큐스피드를 좀 더 들인 속도. 지금 저런 거는 키스가 좀 저렇게 쳤다가는 많이 나는 그런 모양이죠. 여기 있잖아. 여기다 좀 이거 가지가 하나 이게 적어. 안 그래야 돼. 어. 예, 알, 이긴 치수만큼 한 개당 2,000원씩 계산해서 대가를 이기시면 상금 20만원 나갑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까 전에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큐 나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나갑니다. 여러분 EQ에요. EQ 나가요. 야, 깔끔하다. 이게,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블랙 흑단 나무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2쪽 상대에요. 여기에 Q 가방하고 풀세트로 다 나갑니다. Q 가방하고 우리 풀세트 알죠, 여러분? 여기 적혀 있던 거? 그거 그대로 다 나가요. 예, 당구 협회 회장 잘 쓰세요. 예. 당첨자는 1시에 발표를 합니다. 아, 1, 2, 3등 맞추기입니다. 1, 2, 3등.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둥. 순위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등. 여러분, 1등. 두깨비. 두캡이 180만 여러분 미쳤어. 아무도 오늘 잘 치는 거에 관심 없는데 어? 두캡이 1등 180만 두캡은 180만이고요 2등 이제 이게 1등입니다 여러분. 1등 이게 1등이에요. 1등 109알 용당구입니다. 용당구. 예, 용당구님 1등. 근데 용당구님 오늘 넣었어요 저는. 그리고 2등 목장감님 99알 목장감님 99알이요 야 목장감님하고 같이 넣은 적은 없네. 3등 타도 3등 타도입니다. 와 야 두께지 잘 썼는데 3등 타도. 자 4등 94알 영맨 94알입니다 영맨님. 그 다음에 5등 83알 노마우어 노마우어님이 83알입니다 5등이에요 그리고 6등이 레전드님. 야 레전드님 이러면 안되시는데 레전드 아닌데 이러면 74알 레전드님 74알이요 꼴등 승아가 오늘 왜그러니 승아가 오늘 왜이래. 야, 64알이에요, 64알. 이렇게 됐습니다. 송빛고수님 별풍선 10개. 지금 현재 1, 2, 3등만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초반이에요, 여러분. 완전 초반이야.